안녕하세요. 김달진과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 64회입니다. 미술사 이야기는 한국 아트코리아 방송과 김달진이 협업을 해서 좋은 전시라든지 미술사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인사동 한복판에 있는 인사아트센터에 왔습니다. 마침 인사아트센터에서 가나 문화재단 신소장품이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왔는데요. 지금 1층과 2층에서 가나 문화재단 신소장품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나 문화재단은 우리나라 뭐 가장 큰 메이저 화랑이 하나인 가나 화랑이 1983년에 사실 인사동에서 출범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쭉 성장하다가 나중에 지금 평창동으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뭐 알다시피 또 서울 옥션이라는 우리나라 어떤 경매의 첫 시작을 열린 곳이 가나인데요. 그래서 그 재단법인 가나문화재단은 그 가나화랑을 모티로 해서 2014년에 출범한 비영리재단입니다. 말하자면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현재는 김형국 선생님이 그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그 가나문화재단에서는 여기 지금 연영이 마침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그 외부에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2014년에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인사아트센터에서 크게 열었었죠. 2015년에 이응로 드로잉전, 또 박수근 드로잉전, 또 타기하신 그 김흥수 일주기 기념전 하모니즘 이런 걸 쭉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국의 채색화라는 세 권짜리 민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책에 대한 세 권의 출판 후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출판에 대한 것도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 이효우 구슬집 이분의 풀마르며 산 세월 어떤 컬렉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또 최순우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또 화집 출판 안종재 선생의 후원 이런 식으로 계속 공익적인 이런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급월당 줄기 현대 한국 분청전 이제 모두 얼음이네. 여기에 그 윤광조 선생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출품을 했었었죠. 그리고 박대성 개인전, 이응로 선생님 군상 통일모 전시, 또 한국 근현대 미술 걸작전, 이 소장품을 가지고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크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이 사회에 공익적인 사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시에 대한 후원 또 출판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가나문화재단 자문박 문화포럼 공동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박 문화포럼은 지금 우리가 자문밖에 다섯 군데 동을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부암동, 홍지동, 신용동, 평창동, 구기동을 해서 큰 프로젝트로 해서 그쪽에 어떤 문화 벨트를 이렇게 더 확산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시를 쭉 하면서 제주도 중강 작품 기증 수증 심의원의 자료 조사 영역. 그래서 여기서 앞장을 서 가지고 중강 스님이 제주도 출신이죠. 그래서 제주도와 협업을 해서 중강 미술관이 제주도의 설립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 이런 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서서 지금은 가나문화재단 신소장품 2020에서 2021년까지 2년간 수집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층과 2층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도 오늘 와서 보고요. 그 작품들이 정말 대형 대작들이고 또 우리 근현대 미술의 맥을 이어가는 이런 좋은 작품을 가나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갤러리 현대에서도요.
좀 늦었지만 한국 근현대 미술 연구 재단이라는 또 어떤 메이저 화랑에서도 또 하나의 이런 법인체를 출범시키면서 그들이 이렇게 또 상업적으로 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어떤 공익적인 일로 전환시키는데 이런 재단 범위를 만들어서 어떤 미술계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윤민자 선생님의 청화예찬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윤민자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한국화를 전공을 해서 출범을 했었었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화라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불교적인 거하고 이런 꽃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크기가 2m 곱하기 4m의 대작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봄에 후드러지게 핀 어떤 봄 풍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양쪽에 좌우 대칭의 큰 대작을 중심으로 해서 꽃이 만개하고 꽃이 막 흩날리고 있고요. 또 밑에도 쭉 어떤 길 따라서 이 꽃들이 만개한 이런 거를 담으면서 이 작품을 청화예찬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 마리킴입니다. 우리 마리킴, 우리 미술계 뭐 신세대의 아이돌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 작품은 우리가 뭐 처음에 일반적인 어떤 만화 이런 데에서 어떤 이미지를 축출했지만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눈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만화적인 요소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불교 사상, 불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이 지금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융복합 시대다 이렇게 해서 뭐 크로스오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담아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정통적인 문양이 있지만 여기에 이 눈에 이 지금 이 칼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상과는 또 다른 이미지. 그래서 마리킴은 또 얼마 전에 그 NFT 작품을 만들어서도 화제를 모은 정말 화제의 작가 마리킴의 수월 관음도 사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하태임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 뭐 하태임 작가를 얘기할 때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아버지는 그 유명한 지금은 타계하셨죠. 하인도 선생님이고요. 또 이분의 모친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류민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화가 부부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이 어떤 미술에 대한 어떤 관심과 거기에 대한 것이 푹 빠졌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세계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끽할 수 있게 보여주면서 그 세계 다채로운 칼라의 어떤 대조적인 색깔을 쓰면서도 무난하게 세계 흐름 이런 거를 소화하면서 지금 또 뭐 미술계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 이렇게 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태임 선생님의 연작 시리즈로 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하지 못하는 작품인데요. 우리 김창렬 선생 하면 뭐 물방울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작년에 타계를 하신 그런 선생님인데 뭐 한마디로 물방울 작가.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선생님의 무제라는 1960년대의 일종의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 작품은 선생님이 기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안에 어떤 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조합이 되는 선생님의 많이 남아있지 않은 입체 설치 작품. 그래서 정말 이런 작품은 우리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의 어떤 귀한 작품을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네, 여기 관광 선생님 작품인데요. 관광 선생님이 한때는 그 제주도에서 활동하셨다가 나중에 올라오셔가지고 인하대학교에 쭉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에 정년을 하셨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는 거는 드러난 하상에서 그 강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 되고요. 왼쪽에는 산동네 작품이죠. 근데 이런 산동네 같은 경우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그 어떤 집에 대한 어떤 풍경인데 이게 어떤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입방체적인 구조, 어떤 큐비즘적인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산동네의 풍경을 선생님이 재해석한 그런 작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산동네 어떤 달이 이렇게 떠 있고서 굉장히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심상의 어떤 풍경을 담아낸 산동네. 선생님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고요. 그 2년 전인가 인천의 그 원로작가 구술사 프로젝트에 제가 찾아가서 강광 선생님을 또 인터뷰한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네, 여기 오늘 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정말 우리 현대 미술사에서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종구 선생님의 푸른 돼지 질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종구 선생님은 원래 서산 출신인데요. 나중에 인천에서 정착하면서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우리 농민에 대한 그 핍팩한 삶이라고 할까, 농부의 모습, 이런 거를 많이 그려서 우리가 뭐 이종구 선생님을 그냥 뭐 농민화가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어떤 쌀 푸대 이런 거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오랫동안 중앙대학교 교수로 계시다 정년하셨고, 최근에는 인천문화재단의 대표님으로 선임이 돼서 곧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또 소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 어떤 농촌 경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소가 정말 푸른 돼지를 힘차게 질주하는 이런 모습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담아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이목상 선생님 작품입니다. 우리 뭐 이목쌤이 얘기할 때는 80년대 현실과 발언, 이 미술운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선생님이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이런 작품을 많이 담아냈었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어떤 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냈고요. 이 작품은 지금 북한산에 기대어 살다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225 곱하기 740인데 뭐 이 7m가 넘는 거죠. 그래서 북한산의 그 풍경을 멀리서 잡아서 여기 들어갔던 재료에 상당히 어떤 황토 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담아내면서 굉장히 어떤 큰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떤 기록, 이게 어떤 다큐멘터적인 이런 또 소지를 이 작품에서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목상 선생님은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전을 받아놓은 그런 작가이고요. 또 선생님의 이런 페인팅 말고도 또 어떤 그 공공미술 작품 이런 것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목상 선생님의 엄청난 큰 대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 심정수 선생님의 농추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또 심정수 선생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 또 80년대 민중미술 이런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그 논밭을 갈 때 얘기하는 어떤 쟁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쟁기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 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재료 자체는
스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떤 농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힘없이 힘있게 살아갔던 어떤 우리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커다랗게 지금 담아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작가는 이명복 선생님입니다. 이명복 선생님, 중앙대 출신이고요. 80년대 임실년이라는 동인에서 크게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 남북한에 대한 또 대립, 이런 거를 담아내기도 했었고요. 또 그 동두천의 어떤 미군기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즐겨 다뤘던 분인데, 몇 년 전에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서 선생님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후에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해녀, 옥순이,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어떤 대표적인 그 해녀들의 강인한 인상, 이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또 이게 아주 뭉클뭉클하게 보이지만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약간 굉장히 극사실적인 사진보다도 더 리얼하게 그 해녀의 그 모습을 거의 흑백이라는 톤으로서 담아낸 선생님의 굉장히 큰 야심작이죠. 그래서 제주의 어떤 해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이명복 선생님의 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여주는 풍경은 제주의 어떤 인상, 풍경을 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주에 많이 볼 수 있는 그 나무하고 우리가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말이죠. 이 군데군데 지금 말이 이렇게 함께 자연 속에서 동화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나무에 사람이 있고 또 저 위에 함께 살아가는 어떤 새의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커다란 하나의 정원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그 속에다가 어떤 제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낸 이런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2013년도 작품입니다. 정혜윤 선생님 작품인데요. 정혜윤 선생님 처음부터 본인이 즐겨 다뤘던 것이 어떤 서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줄기차게 이렇게 주제로 끌어다니면서 하는데요. 거기 서랍 속에 우리가 뭐 이걸 참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새들이 같이 놀이하는 이런 건데요. 굉장히 이 군청생의 파란 색깔과 거기에 또 여기 초록색이 들어가고 하얀색이 들어간 이 색깔의 이 바란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혜윤 선생님이 본인만이 만들어낸 독특한 칼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정혜윤 선생님도 그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 미술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작가로 이제 인용을 받았던 그런 작가인데 그 선생님의 그 작품을 여기서 보시게 된 겁니다.